디바이스마다 다 좋다고 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모든 디바이스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야, 너 효과 없기만 해봐. 나 지금 150만 원 썼어. 야, 너 지금 나 당장 리프팅 시켜줘.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3월 이달의 아랑템에 내돈내산 탈탈 털어 디바이스를 소개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몰랑이분이 언니, 디바이스 총정리 영상 너무 필요해요. 저도 그 댓글 보고서 너무 공감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디바이스마다 다 좋다고 하고 중주파, 고주파, 갈바닉, 초음파, 탄력, 리프팅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알잘딱깔센하게 이 영상 하나로 정말 끝장낼 수 있게끔 딱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얼굴형별, 고민별, 가격대별로 추천을 해보면서 내돈내산 탈탈 털어서 구매해본 제가 가장 추천하는 디바이스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메디큐브 라인부터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메디큐브의 AGR 더마 EMS 샷입니다.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를 쓰면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요. 얼굴이 쭉 올라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표피 아래에 있는 근육을 이 디바이스가 주파를 쏴주면서 움직여줘요.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리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볼 처짐, 탄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근육, 쓰지 않는 근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잖아요. 이 가스가 차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 원리랑 똑같이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도 가스가 차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빵빵해지고 근육이 벌어지고 점점 얼굴이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부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디바이스가 움직여주면서 얼굴 라인을 부드럽게 케어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장점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얼굴 근육 쓰임이 잘 없으신 분들, 얼굴 근육이 잘 뭉쳐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이 디바이스 10분만 써줘도 얼굴 라인이 쫙 올라간 것처럼 부드럽게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쓰게 돼요. 근육을 자극시켜주고 움직여주다 보니까 땅콩형 얼굴, 뭔가 볼펜 이런 게 없이 내 얼굴 라인을 케어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 이제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대답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근육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자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 근육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바이스 때문에 고착화되는 건 아니고요. 디바이스의 효과를 받다가 다시 내 얼굴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단점은 아니지만 저도 썼을 때는 효과를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봤던 제품인데 쓰지 않으면 약간 이 디바이스 약간 효과 떨어졌나 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내 근육이 다시 굳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큐브에서 정말 핫하디 핫한 약간 팔자주름 다림이라고 불리는 유세라 딥샷이에요. 이 디바이스의 원리는 초음파랑 고주파를 동시에 쏴줘서 나의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요. 팔자가 약간 베어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왠지 약간 볼꺼짐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이신 분들보다는 30대 초반 혹은 그 이후이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겠죠? 또 하나, 이 디바이스를 쓰다 보면 열감이 자체적으로 조금 올라오거든요. 이 열감 때문에 약간의 탄력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탄력과 콜라겐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 저도 겨울철에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탄력 세럼이랑 콜라겐 크림 같이 사용을 해주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콜라겐도 계속 내가 케어를 해줘야지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 거지 콜라겐 또한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효과가 조금 더 클 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감소를 한다. 이게 한 번만에 완벽하게 케어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디바이스가 그럴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케어를 해줘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디바이스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효과를 내려면 성형을 하고 시술을 하지 매일매일 집에서 디바이스를 쓰진 않잖아요. 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요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쁘지는 않은 정도다. 다만 요것도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20대, 30대 또는 이제 어머니 분들에 따라서 다 리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혹은 제품의 사용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짜자잔 메디큐브의 AGR 에어샷이에요. 모공, 피부결,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특히나 요즘 따라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너무나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제품은 디바이스 자체에서 전기 미세 니들이 뚜뚜뚜뚜뚜뚜뚜 하고 지속적으로 나와요. 이 디바이스는 얼굴과 밀착시켜서 사용해주는 게 아니라 1mm, 2mm 정도 살짝 띄어가지고 피부 전체에다가 쓱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피가 나거나 피부결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고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모공을 케어해주고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피부결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겠죠?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 약간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이거 쓰면 아프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저는 구매했었던 제품들 중에서 효과를 정말 많이 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피부결 자체가 좋거나 모공이 없거나 피부결이 반질반질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약간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약간 모공이 넓거나 피부 약간 파임이 있거나 피부결이 약간 오돌도돌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효과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단이나 2단으로 하시게 된다면 효과를 약간 미비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3단, 4단, 5단으로 해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니들이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안 아프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약간의 자극감은 있어요. 특히나 단계, 강도가 올라갈수록 자극감이 더 세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자극감과 효과는 비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단계는 4단계. 차마 인간적으로 제가 5단계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하지만 4단계로 쪼져줬을 때 가장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많이 봤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4단계로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리고 특히나 코 쪽이나 모공 쪽 해주시는 분들은 모공 쪽을 약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죠. 약간의 자극, 아픔은 조금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니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확실히 하고 나면 효과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 아픔 따위는 나는 참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메디큐브 AGR의 부스터 힐러입니다. 출시되자마자 진짜 핫하게 떠올라가지고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인데요. 물광 피부, 부스팅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같은 제품을 바르더라도 피부 속 깊이 흡수를 도와주다 보니까 정말 물광 반짝반짝하게 진짜 히알루론산 가득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에어샷이랑 부스터 힐러랑 같은 거 아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어샷은 약간 전기 니들로 피부결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피부결 위에다가 이 부스터 힐러로 흡수를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듯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알려드린 팁 하나 더. 두 제품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진짜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특히나 제가 이 제품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무려 제가 설런칭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쓰다 보니까 터득한 꿀팁은 고농축,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 약간 농축된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랑 같이 썼을 때 확실히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압축되어 있었던 앰플 크림들을 약간 잘게 분해시켜가지고 내 피부 속으로 쭉쭉쭉 넣어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손으로 발랐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썼을 때 약간 끈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무거웠었던 제품들일수록 이 제품이랑 만나면 피부 속으로 쫙 먹어 들어가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유난히 안 먹거나 속광이 부족하다, 약간 뭘 발라도 화장을 토해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스킨케어 단계에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점으로는 아픔도 없고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하고요. 효과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사용 시간이 5분이에요. 바쁜 아침에 쓰기에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바쁘다 직장인분들은 나이트 케어에 조금 더 적합한 디바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굳이
따지자면 사용 시간인데 저는 크게 단점을 느끼지 못해서 이 디바이스는 단점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닥터탱글 고주파 마사지 기예요. 이거 요즘에 유튜버 분들이 핫하게 그냥 리뷰를 해가지고 급 부상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고주파예요. 이 고주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고주파에서 열을 발생시켜요. 막 열감을 내면서 양음 이온을 밀어내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고주파 마사지랑 피부 관리실에서 하는 고주파 마사지랑 집에서 하는 디바이스의 고주파의 마사지의 그 열의 영역이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내가 피부과의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조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디바이스를 쓰면 이게 완전히 그 탄력 쪽에 초점을 맞춰진 건 아니고 약간의 붓기가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동을 총 4단계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진동이 약간 수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 피부에 있는 그 붓기를 빼준다고 하는데 정말 붓기에 초점을 맞춰진 제품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화장품 흡수를 해주는데 붓기까지 빼주는 역할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단점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열감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 흡수도 도움이 되고요. 약간 진동을 통해서 붓기도 조금 빼줄 수가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마음에 들고요. 단점으로는 내가 완전히 붓기나 리프팅용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LG 프라엘의 더마세라입니다. 정가로는 159만원이고요. 너무 비싸죠? 저는 쿠폰 가격으로 구매를 하니까 130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탄력, 리프팅 쪽에 초점이 맞춰진 디바이스예요. 이 디바이스 상세 페이지를 보면 초음파를 쏴서 피부 속 3mm까지의 탄력 케어를 도와준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디바이스를 엄청 많이 구매해보고 지금도 보면 디바이스 엄청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도 정말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피부 속 3mm까지 뭔가 초음파를 쏴 쏴주는 디바이스는 잘 못 봤거든요. 이 제품이 3mm까지 쏴준다, 케어를 해준다라는 거에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진짜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그 피부 관리실에서 슈링크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제가 디바이스를 살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피부 관리실이나 뭔가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효과, 효능 그런 느낌을 집에서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해요. 왜냐? 당연하지. 발생하는 열이 완전 다른데. 하지만 이 디바이스를 썼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썼던 디바이스의 약간 편견을 깨준 것 같은 느낌을 이 디바이스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LG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받았고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본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트리지 3만 샷을 다 쓰면 카트리지는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초음파로 쏴주면서 탄력 케어를 전체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성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샷을 쐈는지 눈에 보인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 라는 거 그리고 사용 방법이 쉽다. 그리고 어플로도 보면서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쉽게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쓰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이마 쪽에도 써보고 눈가 아래쪽에도 써봤는데 이마 쪽에 쓰고 나서는 확실히 눈이 이렇게 좀 쫙 당겨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써본 디바이스, 탄력 디바이스 중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효과 대비, 내가 사용하는 거 대비 아픔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이시림은 없어요. 이 자체가 초음파다 보니까 이시림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또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품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내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야, 너 효과 없기만 해봐. 나 지금 150만원 썼어. 야, 너 지금 나 당장 리프팅 시켜줘. 이런 기대를 하고 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리프팅이 안 되면 뭐야 뭐야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다 보니까 아 제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약간 횟수의 제한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아쉽기는 합니다. 혹시 뭔가 나는 딱 효과 있는 디바이스 딱 하나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물랑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품을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20대에서 30대 분들 중에서 뭔가 불독샷 얼굴
얼굴의 탄력, 붓기 케어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메디큐브의 EMS 샷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효과나 효능, 탄력 케어 쪽은 LG의 프라일이 조금 더 고효능 느낌이기는 한데 완전 탄력 케어 쪽이다 보니까 저는 얼굴의 근육 케어를 할 수 있는 EMS 샷이 조금 더 접근성, 그리고 다양하게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에어샷이랑 부스터 힐러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 힐러, 아픔도 적을 뿐더러 화장품을 흡수시켜줄 수도 있고 굉장히 쉽다 보니까 그 제품까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딱 하나만 고효능 제품을 찾아라고 한다면 LG의 더마세라도 진짜 괜찮기 때문에 더마세라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디바이스 있으면 아래로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매해가지고 써보고 리뷰 왕창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